이제 뭐 아무도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아마 좀 많이 바쁘실 텐데, 예. 아무래도 이제 추석 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그 겪는 게 뭐 가족들 모여서 같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서로 뭐 안부를 나누고 이런 걸 텐데, 거기서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뭐 마음의 양식을 뭐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음식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으로 먹는 음식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질의 음식과 마음의 음식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네 가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음식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정의를 뭐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중생들, 그러니까 존재들의 생명체들을 이제 계속 유지하게 해주고, 죽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해주고, 또 처음에 이제 생겨나게 하는 것도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최초로 이 생에서 생겨나게 하는 것. 그 다음 또 생겨난 이 존재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도와주는 것도 역시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음식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 존재를 유지하는 데는 단순히 우리가 뭐 음식만 잘 먹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유지되는 것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또 그 음식,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에 따라서 이제 또 다음에 태어나는 것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음식에는 그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이제 그냥 우리가 제일 쉽게 덩어리 음식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또 뭐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간에 입으로 먹고 그것을 이제 소화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는 거, 이건 다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덩어리 음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음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는, 여러분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전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식식이라고 그러죠. 식, 의식. 의식도 하나의 음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또 의식이라는 거는 그 우리 몸과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이제 기본을 잡아주는 걸 의식이라고 하죠. 또 이 생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의식, 태어날 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도 음식으로 불러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으키는 의식. 또 하나가 뭐냐면 접촉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접촉은 그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데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접촉이라고 하는 것도 음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말합니다. 이 의도도 역시 음식이 됩니다. 이 의도는 뭐의 음식이 되느냐 하면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데, 존재의 음식이 되죠. 존재가 이제 태어나게 하는데 또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음식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가 이렇게 다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생명체들이 자기 삶, 이제 이 생에, 이 삶, 이 곳에 태어나게 하고, 또 그 태어난 존재들이 계속 자기 삶을 유지하고,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음식이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음식의 네 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음식이 계속 발생하는 그 일어나고 이것으로 이제 음식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 원인이 뭐라고 봤느냐 하면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또 의식이 일어난다. 접촉이 일어난다. 또 의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그 존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음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남, 존재가 일어나는 거에 그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가래죠, 그죠? 그래서 그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음식도 가래를 조건으로 이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래가 있기 때문에 또 막 계속 존재하고 계속 태어나서 뭔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고, 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도 먹게 되고, 또 의식도 일어나고, 접촉도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의도를 일으켜서 또 의도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다 가래를 조건으로 일한다. 이게 이제 음식경이라는 경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각각의 네 가지 음식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이런 음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를 좀 이래 알아봐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첫 번째 덩어리 음식인데요. 이 덩어리 음식은 뭐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음식입니다.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이런 음식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과일도 있을 수 있고 밥도 있을 수 있고 뭐 국수 여러 가지 우리가 하여튼에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영양으로 섭취하는 모든 종류는 다 덩어리 음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한 이야기라서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는데요. 근데 이 음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경전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런 덩어리 음식.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 이게 이제 되게 자주 나와요. 보통은 우리가 오용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식욕이죠. 그죠? 먹는 즐거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는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단순히 이제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생명을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않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특히나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존재에게는 애착이 강한 특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뭐 식욕이 거의 이제 음식이라는 게 절대적이죠. 음식을 얻지 못하면 바로 죽어야 되니까. 뭐 이건 뭐 누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음식이죠. 그래서 다 이게 음식으로부터 막 어떤 전쟁도 일어나고 이게 되게 큰 부분이 되죠. 그죠? 이 살아가는 생명체에게는 사실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게 좀 풍족하면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지고 그래서 그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라는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존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또 이 먹는 즐거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지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내가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에 집착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몸도 피지고 또 많이 먹고 이제 많이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졸음도 많이 오고 해태원증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이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고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야지, 불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해서 그게 막, 살이 되게 해서 나중에 비만하게 되거나, 비만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 이게 먹는 거를 잘 조절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인간이 가지는 욕심 중에 제일 중요한 욕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욕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먹는 거에 대한 식탐을 제어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욕심을 제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뭔가 욕심이 많고 자기를 뭐 잘 못 놓는 사람 식탐도 같이 많게 돼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식탐이 없는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욕심이 적을 수 있고 그거는 뭐 100%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욕심 중에서도 그 식탐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가지고 있는 그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을 수용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전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한 펴 보세요. 도배집에.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필수품을 수용할 때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수용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수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금 주제는 음식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머지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수용하면서 옷을 수용하나니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악볕, 파충류의 다음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입는 옷을 수용하는 마음 자세라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런 외형적인 걸 치장하는데 너무 많은 그 재물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추위, 더위 물리치고 뭐 벌레를 막아주고 또 우리가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정도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스님들이 입는 옷은 딱 한 가지 색으로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 뭐 입는 걸 고르기 위해서 그냥 겨울엔 두꺼운 거 여름엔 약간 얇은 거 이렇게 입는 거지 그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인 음식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는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안온하게 머무를 것이다 라고 생각.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음식을 수용하는 이유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다. 음식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술도 먹는 거니까요. 취하게 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오직 이 몸을 지탱하고 내 몸을 이제 건강하게 지탱하고 이제 몸에서 오는 그런 이제 몸을 건강을 잃다 보면 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쉬고 우리가 도업을 그러니까 청정 범행을 닦기 위해서다. 마음을 잘 닦기 위해서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단순한 주제지만 알고 보면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세세생생 오랜 세월 동안 그 누적된 그런 욕망들이 욕심들이 거기에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그러니까 욕심을 놓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뭐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절에 가면은 그런 거 하시죠. 그죠? 하죠. 그죠?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뭐 이런 개송 들어본 적 있죠.
그 내 득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또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량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요거에 대한 아주 이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경전에 나오는 이런 반조의 축소판인데, 그래서 음식을 수용할 때는 항상 그 건강 유지하고 그런 정도 선에서 해야지 너무 이 음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거나 식탐을 내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고요. 뭐 이왕 하는 고 밑에 하나 더 같이 합시다.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거처를 수용하여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악별, 파충류의 다음을 물리치고 오직 기후의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한글을 편안히 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은 뭐 저 이태리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지었다 뭐 이런 건 다 치장하고 자기를 장식하기 위한 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추위 더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해충들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물리고 그런 거에서 좀 막아주고, 기후 변화 우리나라 같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경우, 겨울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이 거처가 없으면 얼어 죽겠죠. 얼어 죽기 쉽겠죠. 그래서 난방이 그런 게 좋아요. 최소 얼어 죽진 않으니까. 거기는 이제 웬만하면은 그래도 어디라도 그냥 비만 피할 수 있고 이러면은 다 지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겨울을 나기가 항상, 예, 겨울이 있는 나라는 겨울 나는 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옷도 두껍게 입어야 되고, 또 난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난방처럼 이게 이제 그냥 옷만 가지고 살기가 좀 어려워요. 이, 뭐랄까. 난방을 하는데 유지되는 그런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거처를 너무 화려하게 꾸미거나 너무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딱 필요한 정도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행하는데 이제 자기 몸과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런 쪽으로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원래 절에서도 이거 자기가 짓는 절에서 이렇게 지을 때, 집을 지을 때는 이 집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방 크기가. 그냥 한 사람 누우면 거의 닿을 정도의 그 정도 크기로밖에 안 지어요. 물론, 누가 고시를 하는 경우는 그보다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이상 크게 못 지게 되어 있죠. 이런 게 다 뭐냐 하면 이제 출가자들이 보통 하는 반조 방식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의식주를 수용할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내 욕심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그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고 수행을 잘하기 위한 쪽으로만 그거에 이제 좀 더 중심을 두지, 뭐 남에게 보이거나 남에게 잘난 체하거나 또는 뭐 내가 욕심 때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이제 요 경전에 있는 구절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맞게 음식을 수용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돌아보면 좋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밥을 먹을 때 내가 너무 식탐이 작용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고, 그죠? 아, 내가 또 식탐이 작용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 음식을 그 수용, 지혜롭게 수용하는 그 탐욕 없이 그냥 그 음식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다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덩어리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의식, 식식이라고 합니다. 식식. 의식이 음식이 된다. 이 말은 좀 생소한 말이죠. 그죠? 먼저 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빨리어로 윈냐나라고 하는데, 그, 분별하다, 뭐, 식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다는 뜻이죠. 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뭐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뭐, 스님이다. 이 사람은 또, 행자다. 뭐, 이건 식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이건 종이다. 이거는 뭐, 휴지통이다. 이런 거를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게 그냥 총칭해서 의식이라고 하고요. 이 의식하고 같은 말이 마음. 또, 마음이라는 말도 같이, 같은 말이고요. 만호 또는 뭐, 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을 분별하는 게 정신인데, 왜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것이 음식이 되느냐,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가 일반 그 무정물하고 다른 점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죠? 그 이런 그 뭐야 종 이런 거는 우리가 무정물이라 그러고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정이라 하죠. 근데 그런 생명체하고 일반 이런 이제 무정물하고 다른 점은 의식,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저 뭐야 유정이라고 하고 의식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그 생명체와 그 이런 무정물을 구분하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의식인데. 그래서 이 의식은 의식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 의식과 같이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면 수상행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온으로 볼 때 그 의식과 함께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마음부수 또는 뭐 이제 쨔따시카라고 마음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식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정신작용들을 그래서 이거는 의식이 항상 대표격입니다. 제일 주도자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수상행이라고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있어야 그 다른 정신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일어나는 것에는 반드시 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뭐냐 몸과 정신, 몸과 마음,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의식이 있어야 이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의식이 없으면은 여러분 몸도 지금은 의식이 작용하니까 생명체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의식이 떠나버리면 그냥 시체입니다. 그거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죽은 뭐 그러니까 나무토막과 비슷해지죠. 죽고 나면 그냥 그거는 이제 생명체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일 수 있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이고 그 의식이 있음으로써 이제 사실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래멸진의 긴경이라는 경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존재가 태어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이제 특히 인간이죠. 그죠? 이게 뭐 존재 중에서도 인간이 태어나려면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합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으면 간다빠라고 경전에 돼 있어요. 간다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간다빠라는 건 이제 일단 존재를 대변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생명체가 수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물질적으로 결합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반드시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이 식이 여기 이제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몸에 대해, 이 몸에서 우리 의식이 일어났는데, 이 몸을 조건으로 해서. 근데 죽게 되면은 이제 다른, 또 다른 몸을 의지해서 또는 다른 존재로서 의식이 또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 의식, 그거를 우리가 최초로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가, 그게 의식이 있음으로써 의식이 거기에 작용되면서 이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의식은 그런 존재 음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로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서도 우리가 이제 이 태어나서도 여기 이렇게 자라다가 의식이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뭐가 실체가 있어서 떠난다기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의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죽음이라 그러죠. 그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애 유산되는 경우 이런 거죠. 또 어린 나이에 죽고 이런 경우도 다 잘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의식이 이어짐으로써 물질과 정신이 계속 같이 생기게 되는데 의식이 떠나 의식이 여기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제 이건 시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질,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의식이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려멸전의 경경이라는 보면 비구들이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합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고 간답바가 있어서 이같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수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간답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건달바라고 해서 이제 천상에 노래 부르는 신을 건달바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의미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곳에서 의식이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간답바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대인연경에도 보면은 이 정신물질의 그 기원, 그러니까 아난다여 그것은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정신물질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니 조건이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러분 12연기에서 보면 뭐가 있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있다 그래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무명행식 명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최초에 여러분이 수태를 할 때,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 그때 이제 딱 의식이 그 몸에서 작용을 하면 그 의식과 더불어서 정신, 요 같이 일어난 정신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이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작은 물질도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의식이 계속 이제 살아서 진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자꾸 뭐가 형성이 됩니까? 육근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제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의식이라는 게 없으면 더 이상 정신물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의식도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외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 외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의식이 음식이라면 이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의도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음식이라면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건 질문이 잘못된 거다. 의식을 조건으로 뭐가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것이 조건이 돼서 일어난 뭔가 결과가 일어나는 그거를 설명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 몸과 마음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음식을 먹어줘. 우리가 몸이 지속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지속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 존재가 지속되기 위해서 정신적인 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식이 계속 일어나야 식과 함께 의식이 일어나야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몸과 정신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생명체가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의식을 조건으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난다. 이 말을 의식이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의식이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의식이 있어야 이제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죠. 특이하게 이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예, 그러니까 새끼 존재 중에서 그냥 물질로만 태어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냥 일반 이런 물질이 아니라 생명 기능이 있는 물질로 태어납니다. 몸은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우리같이 살아있는 존재하고 똑같아. 따뜻하고 생명체로서 그런 생명활동은 있는데 정신이 없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런 존재를 특별히 무상유전천에 태어난 존재가 그런 존재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존재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존재들은 의식이 없으면 그걸로서 죽어, 의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어서 다른데 또 태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먹는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의식 자체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의식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죠? 그죠? 영원합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걸 뭐로 비유를 했냐면 원숭이가 이 나무 잡고 저 나무 잡고 이렇게
한 가지 잡았다가 또 다른 가지 잡았다가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났다 또 다른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의식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대상에서 의식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의식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전통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의식 안에 뭔가 자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뭔가 뒤에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의식은 뭐에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이를 만날 때 그때 발생했다가 또 그것이 끝나면 사라지는 이런 이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의식하는 자는 없다는 거죠. 의식이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의식하는 그 우리가 대상을 아는 거기에 뭔가 주체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과 소리가 만나면 이것을 아는 눈의식이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또 사라지면 또 사라지는 거지. 실제 아는 자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의식이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식적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공이다. 그렇지만 대상을 아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이지만 또 이런 식이라고 하는 의식하는 작용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이 불교를 이해할 때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작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실체가 있으면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아라는 건 영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라진다는 것은 거기서 내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의식이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의식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왜 순간순간 어떤 조건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다가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끝나면 또 다른 존재의 몸, 존재를 의지해서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나.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의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던 것이 이 생에 죽는 순간에 더 이상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죠. 음식이 더 이상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아라한에 더 이상 완전한 깨달음이고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식 자체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의식을 표현할 때 의식은 왕으로 비유를 해요. 왕. 그러니까 주도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존재의 삶을 끌고 가는 주도자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고 이 의식이고 마음과 의식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의식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의식이 이제 더 이상 이 몸을 의지 이 현재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고 이것이 계속 가면 살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의 음식이 접촉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접촉은 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느낌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느낌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존재가 부처님의 상수제자 두 분이 다 느낌을 통해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사리불존자도 느낌을 관찰하다 아라한이 됐고 그 목련존자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되게 명확한 주제고, 사람들은, 우리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느낌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느낌을 좋고는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 때문에 계속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촉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한자로는 촉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접촉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눈과 형상이 만나서 딱 이거 형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눈의식이 일어나는 걸, 안식이 일어나는 걸, 그런 걸 접촉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이걸 접촉이라고 하는데, 이 눈과 형상이 만나서 안식이 일어나야 접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실 내 말을 듣는 동안에도 몸에서 닿는 그런 접촉이 있어요. 그죠? 엉덩이하고 땅이 이제 우리 몸하고 이 바닥이 닿는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 소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게 닿긴 했지만 의식이 아니라면 이건 접촉이 일어났다고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게 의식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접촉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야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 하면은 느낌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느낌이라는 것도 그냥 어때요? 접촉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게 실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법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체의 법들을 다 뭐로 보냐면 오온이라고 보거든요. 경전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오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고, 또 정신을 조금 분류하면 느낌, 인식, 그 다음에 이제 형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 현상들이죠. 그리고 의식, 요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런 것들은 다 조건 발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났던 것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지 느낌이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촉으로, 접촉이 있으면 이제 느낌이 일어나는데, 느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이 행복한 느낌에는 뭐가 주로 달라붙어요? 가래가, 탐욕이 달라붙기가 쉽습니다. 행복한 느낌 있으면 탐욕이 달라붙기가 쉽고, 괴로운 느낌에는 뭐가 주로 일어나겠어요? 성냄의 장제 성냥이 싫은 거죠. 괴로운 느낌은. 그래서 이제 성냄이 일어나기 쉽고,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 평온한 느낌에는 어리석음이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게 일어난지 안 하는지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어리석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잠재 성향이 일어날 그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느낌, 행복한 느낌, 이걸 아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내가 행복해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기가 쉬워요. 행복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도 이 가래가 달라붙는데, 만약에 이 행복한 느낌이 단지 느낌일 뿐이지 이거는 실체도 없고 그냥 단지 느낌이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여기에 집착이 잘 달라붙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라지게 돼 있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래가 잘 안 달라붙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냥 이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뿐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지금 괴롭다 해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고, 이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인내하고 인욕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러면 그게 성냄의 잠재 성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있어서 아 이건 평온한 느낌이구나 라고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여기도 어리석음이 달라붙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한 느낌에는 탐욕이 일어나고, 뭐, 괴로운 느낌에는 화가 일어나고, 또 평온한 느낌에는 어리석음,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느낌을 어떻게 인연, 느낌의, 느낌 자체가 정말 느낌일 뿐이고, 이거는 내가 느낌의, 느낌 자체가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거를 철저히 통찰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고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가래도 일어나지 않고. 가래가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치착도 없고, 치착이 없으면 존재도 없고,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태어남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그 느낌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촉식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게 촉을 하면서 자꾸 이 느낌의 음식을, 느낌의 음식이 돼서 이게 자꾸 이제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온갖 잠재성량 번뇌들이 일어나니까 이 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음식이 되는 거죠. 계속 그런 느낌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그게 되니까 이걸 음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느낌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행복한 느낌이라면 당연히 행복하죠. 좋다.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돼 있는데,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나, 아무리 행복한 느낌이 행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결국은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 내 행복이라고 해서 내가 딱 가지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면은 행복에 대한 프레임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보통 세 속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감각적 욕, 그러니까 오용락을 즐기면서 오는 그 행복한 느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수행이 깊어, 조금 더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은, 아, 이건 좀 저열하지만 그래도 벗어나면 행복, 출리 행복, 이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 벗어나면 행복, 이것조차도 영원하진 않구나. 그럼 영원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만약에 통찰력이 미치게 되면 이제 사리볼 존재나 목련 존재가 그렇게 된 거죠. 그 정도 되면은, 아, 느껴지는 것 자체가 다 괴로움이구나. 우리가 뭔가 대상을 만나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뭔가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더 이상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일어나는 촉수 애치유라고 하는 애치유 생노사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느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잠재성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확실히 이해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행복과 괴로움에 대한 프레임도 전환되고, 또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은 뭐가 이러냐면, 촉이라는 감각적 이 접촉이라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이 존재가 유지가 됩니다. 의식이 일어나야 유지가 돼.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접촉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접촉이 있어야 이 몸, 이제 존재가 유지가 되는데, 접촉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니까, 이 느낌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가래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의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설사 느낌이 일어나다도 느낌 자체가 무상하고, 이거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걸 이해한 사람은 그 뒤에 일어나는 번뇌의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번뇌를 버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욕의 원인이 어리석음도 있지만,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이제 직접적인 걸로 가본다면, 탐욕의 원인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 특히 행복한 느낌. 근데 이 행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 행복한 느낌을 행복이라고 보는 이게 뭡니까?
행복한 느낌을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보는 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죠? 부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행복한 느낌이 행복이라고 보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행복한 느낌은 영원하지도 않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행복한 느낌이 다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행복한 느낌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행복과 괴로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거든요. 그게. 프레임의 전환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집착을 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무상고, 느낌 자체가 괴로움인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라한이나 이제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이 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선정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선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에 머물러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에 머뭅니다. 그게 훨씬 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느낌이 없으니까. 느낌, 정신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 선정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살아서 열반을 일정 정도 체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열반과 거의 흡사한 상태를. 몸만 남아있지, 이제 정신 상태가, 정신이 멈춰진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접촉의 음식을 통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을 통해서 이제 모든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접촉과 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무상고 무아임,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접촉이라는 음식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이제 실제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접촉이 일어나고 가래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세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일어납니다. 이생에서 이제 의식이 발생하면 그럼 또 이 의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정신물질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접촉이, 육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가래가 일어나요. 이제 접촉이라는 음식을 잘못 이해하면 또 가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래가 진행되다 보면 또 그 가래와 치착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업을 짓게 됩니다. 의도가 일어난다. 그거를 이제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래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죠. 그것으로 인한 업이 생기는데 가래와 치착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압도돼 버리면은 이제 불선이 일어나는 거고 불선한 의도가 일어나는 거고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제 무명이라는 그 느낌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본다거나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래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 그거는 뭐가 돼요? 선한 의도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불선한 의도가 일어나면은 그게 불선업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의도를 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위를 해도 마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면 그건 선업이 되지만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지만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를 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무슨 업이겠어요? 불선업입니다.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의도로 하느냐. 그래서 그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데 이 의도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에 따라서 선한 업이 되기도 하고 이제 선한 의도를 일으키면 선업이 되고 불선한 의도를 일으키면 불선업이 되는데 이 업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로운 업, 그러니까 탐욕,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저, 십불사업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뭐, 살생 도둑질을 음행을 하거나, 뭐, 거짓말 하거나, 거친 말 하거나, 또, 뭐, 이간질 하고, 쓸데없는 말, 이런 걸 하거나, 또 탐욕이나 성냄, 사견, 이런 걸 가지는 업들은 다음 생에 악체의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십불선행을 행하지 않고, 이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인간이나 천상 같은 선체, 욕계 선체에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정, 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은 색계에 태어날 수 있고, 또 무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은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느냐, 이거는 다음 생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게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도는 뭐의 음식이 된다는 겁니까? 존재의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할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의도를 일으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추석이라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막 정신없이, 야, 이거 맛있다. 진짜 이거 막 남들이 먹기 전에 빨리 먹자. 이렇게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먹으면 그거는 뭐예요? 불성한 의도가 일어나는 거고, 해로운 업을 짓는 거고, 그런 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악체의 존재로 태어날 원인이 되고, 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음식 자체를 아까 지혜롭게 반주하고, 아, 이 음식도 그냥 하나의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음식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내 몸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만약에 먹어.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 탐욕을 알아차 그걸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선업이 된다는 거죠. 그치? 탐욕은 이제 번뇌지만 이걸 아는 이 마음은 지혜가 작용하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이 의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선한 존재로 태어나게,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의도는 존재의 밥이 된다는 거죠. 존재의 음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선업 한번 지을 때마다 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의도가 또 사람을 하나 만들, 존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도가 되는 거죠. 계속 그게 존재.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가래와 치착 다음에 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와 존재로 표현했는데 업은 항상 그 업을 인해서 그 업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를 만들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존재로 표현한 겁니다. 그 자체가 존재라기보다는. 그래서 업유, 이 업유가 있으면 또 태어나 실제 그런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건 생유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의도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선업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선한 존재가 내가 태어나게 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악업을 많이 짓는, 불선업을 많이 짓는다는 건 다음에 악체에 태어날 음식을 계속 내가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업을 지으면 무조건 이런 과보가 일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화를 내면 그거는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업은 각자 업이 독단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었던 업들이 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악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 악업대로라면 원래 죽어야 될, 이제, 이 생에 어떤 사고, 큰 사고로 죽어야 될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선업을 많이 짓게 되면, 이 선업이 이 악업을 방해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팔을 살짝 다치거나 팔을 부러지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막 그냥 독단적으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용한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쉽게 이렇게 뭔가 딱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는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뭐 이런 업을 지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앙골리말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앙골리말라는 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어도 출가해서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악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이 악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 그게 상당히 약해됩니다. 단지 그냥 이제 앙골리말라는 안에서 수행하실 때는 편안하게 지냈겠죠. 아란이 되셨으니까. 밖에서 탁발하러 나갔을 때는 이제 이 앙골리말라의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이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 돌아오는 그런 가본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또 어찌됐든 아란이 됐으니까 죽으면 더 이상 이 과학, 안 그랬으면 죽어서 지옥 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생에서, 남은 생에서 과보를 받는 걸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의도는 존재의 음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로운 의도가 일어나면 세 가지 불이익이 있다 그러죠. 첫째, 그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 그 의도가 일어나는 순간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과보가 이 생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그 건강, 저 뭐 훌륭한 사람에게 욕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막 심지어는 몽둥이로 때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현생에 바로 오는 과보고 죽으면 또 이 해로운 업 때문에 일어나는 과보가 있겠죠. 그렇죠? 세 번 괴로운 거예요. 유익한 업을 지으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즐겁고 또 그 업이 현생에 일어나는 과보가 일어날 때 즐겁고 또 죽어서 선처에 태어나니까 또 즐겁고. 그러니까 즐겁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유익한 의도를 일으키고 선업을 자꾸 지으려고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사실 사마타 위빠사나 이런 걸 막 하루 종일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를. 그렇지만 내가 평소에 남을 위해서 봉사, 아주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경전을 본다거나, 또 뭐, 우리가 보시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그 마음은 선한 의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선업이 쌓이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공덕이 되거든요. 이런 공덕이 돼서 나중에 이제 수행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루 종일 하기 힘들면 그거를 선한 의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돼요. 그것도 어쨌든 이제 선한 의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뭐 음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덩어리 음식, 둘째는 식입니다. 식. 의식이 일어나는 건 존재가 발생하고 유지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이 있어야 정신과 몸과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육처가 생기고, 육처가 있고, 육처를 통해서 계속 접촉이 일어나는데, 이 접촉은 느낌의 음식이 됩니다. 이 느낌은 우리 존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접촉과 느낌이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느낌이 일어날 뿐. 느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라고 이해하면은 이 음식을 잘 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음식.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가 일어나요? 의도가 일어납니다. 의도의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음식은 이제 해로운 의도는 버리고 유익한 의도를 개발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음식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의도. 이 의도가, 어떤 의도가 일어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업의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거야, 아까도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항상 좋은 이제 유익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는 이제 뭐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식탐에 의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이 정신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일어나도록 그런 음식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한 의도,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선업을 짓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선업을 짓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느낌인데, 이 접촉,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잘 이해하면 그런 게 이제 선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 이제 음식을 그 기본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음식이 왜 일어나냐? 가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럼 가래는 왜 일어나냐? 느낌 때문에 일어나죠. 그죠? 그럼 느낌은 또 왜 일어나? 접촉이다. 접촉은 왜? 이렇게 해서 그 무명까지 가요. 이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연기를 쓰라는 그런 그 경전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경을 보다 보면. 음식이란 가래 때문에, 가래를 조건으로 가면 이제 가래는 느낌을 조건이에요. 느낌은 접촉, 접촉은 육처, 육처는 정신과 물질, 정신물질은 이제 의식이고, 의식은 또 행, 의도적 행위, 의도적 행위는 무명.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 무명, 이거를 알게 되면 무명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명이 사라지면 그 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추석 때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이 뭔지 알았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건 식탐이고 그건 나쁜 음식입니다. 그런 걸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자기 마음이 탐욕과 성냄에 물드는지 안 드는지 그런 걸 관찰하고, 탐욕과 성냄이 없이 음식을 먹는 이게 이제 진짜 유익한, 제일 좋은 유익한 의도죠. 그죠?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칠게요. 추석도 잘 보내시고, 추석 때 뭐 할 일 없으신 분들은 절에 와서 수행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아까 음식 두 번째 음식이 이제 식이 이제 그 부부의 합방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 존재 생겨난다고 하셨는데요. 그 혹시 다른 데서 말하는 영혼이나 유산?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가래 멸진의 긴경이라는 경에도 보면 사띠비구라는 비구가 이 의식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윤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부처님한테 신나게 혼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 자체가 의식이라고 일어나는 것이, 의식은 조건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의식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과의 만남 접촉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 의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 생에 최초로 태어날 때는 이 의식이 그 가래라는 조건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도 그 생에서 일어날 땐 또 이 어떻게든 이 마음이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 자기 마음과의 접촉이 일어나든지 접촉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건 발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뭔가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빅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거에 의해서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과학에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단 말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것도 조건 발생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것이 만약에 이게 영혼이나 뭐 자아 이런 개념이라면 이것은 영원해야 되는 거고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상주, 주제라는 말을 씁니다. 상주, 주제. 들어봤어요? 항상 할 상자에다가 주할 주자, 머무를 주자를 쓰고 항상 있으면서 주제한다. 내가 뭐 회의를 주제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주제한, 그걸 우리가 보통 자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영원하면서 내 삶을 주제하는 거라는 거죠. 주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내가 손을 들었어요. 이 손을 아는 마음이 있죠. 이거 사라지지 않게 유지해보세요. 이 아는 마음을 계속 안 사라지게 유지해보면 됩니까?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제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 주제할 수 있다면 넌 사라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무상하다는 것 자체가 일어난 법이 내가 사라지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사라진다는 거죠. 태어난 사람이 내가 아무리 나는 당신하고 헤어지기 싫어, 절대 죽지 마, 하나님 제발 죽지 말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의지대로 내가 주제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 몸을. 그런 걸로 볼 때, 아, 이 몸에는 영원하지도 않고 이 본질적,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고 할 만, 내가 주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내 인연이 다하면 그냥 다른 존재의 그 몸을 의지해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여기 있던 의식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 생에서 있던 내 몸에서 일어나던 의식은 사라지고 다른 의식이 다시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여기 있던 의식이 일로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내가 이 생에 있던 의식이 다음 생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마음이 이제 워낙 그 미묘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갖고 이 생에서 일어나 사라지고 나서 또 나하고 인연 있는 그 몸에 딱 가서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렇지만 이 여기서 마지막에 일어났다 죽은 마음하고 여기서 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니까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서 요놈이 죽으면 몸만 갈아입고 옷만 갈아입듯이 다음 생으로 가고 또 다음 생으로 가고 다음 생으로 가고 다음 생으로 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그죠? 그건 되게 윤회를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뭐냐면 힌두교적인 설명입니다. 이 힌두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윤회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항상 뭐냐면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래라는 게 남아있으면 이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의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건 발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연하게 딱 이해를 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이제 마음이 딱 바뀌면 그게 이제 수다원 정도 돼요. 완전히 이제 그것이 한치 의심도 없이 이해가 되는.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 구절이 되게 핵심을 참 이렇게 뭐랄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식즉 시공이고 식이 곧 공이다. 공이란 말, 여기서 말한 공이라는 거 없다는 뜻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한 무아를 의미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 실체가 없어요. 무한데 공이지만 공적시색이에요. 공이지만 식이라, 이 식이라는 작용은 없는 건 아니다. 공적시식. 그래서 식이 곧 공이다. 이 말은 뭐 식불이공이라는 말, 식이라는 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식을 빼고 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이 물질 속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지. 이걸 떠난 어디서 무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물질이 무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물질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을 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공이라고 하지만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특성이 공이라고 하는 거지 이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을 이제 공불이색 또는 공적식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어요. 영은 불멸하는 실체라고 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연기적인 사고 또는 조건에 의한 사고 이거에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집착을 놓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붙드는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영원한 거야. 내 거야. 이건 행복이야 하고 계속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네, 또 다른 질문. 제가 이걸 해본,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또 이제, 그런, 의식, 이런 우리가 부딪히는 그거에 대해서 식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에서 제일 핵심적인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있다고 보는 그 유신견이 있고, 또 그거를 버리는 것은 수행력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가 성장하면서, 아,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거 없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거. 그걸 체득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추구해서 확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수행의 깊이,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통찰력하고 관계 있는 거지. 머리로, 아, 이거는 뭐하다, 뭐하다 해봐야 또 좀 있으면 또 생각은 딴 데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계속 자기를 관찰하고 내가 나라고 하는 그 대상, 오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하는 거를 계속 관찰과 수행, 반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체득하지 않으면 그게 또 조금 있으면 또 까먹고 쉽게 말해서 망각돼 버립니다. 일단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뷰 시간에 와서 하시기 바라고요.